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가당착 3종 세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힘에 첫 번째,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은 7월 21일로 국민의힘이 트집잡고 있는 박지원 원장과 공익제보자의 식사 자리인 8월 11일보다는 20여 일 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성은이라는 분이 김웅으로부터 그 고발장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게 4월 3일 아닙니까? 8월 11일에 식사한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날짜를 가지고 숙고하고 상의했다고 도둑질을, 범죄를 사주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자가당착이고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기관의 신속한 사견 규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김웅 의원 본인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방해하는 이 국민의힘 행위는 법질서를 부정하자는 것입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표창장 위조, 그런 범죄 행위하고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현직 검찰 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책 정보관이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압수수색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철저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공수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과 보좌관 PC에 압력한 키워드를 두고 김오수 총장 정보 수집 운운한 그 대목은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공수처에도 밝혔지만 최소한 사실 하나를 확인해 보지 않고 오수라는 검색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이 정치 공세를 하는 이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당답게 뭔 일을 하면은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본질적인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의 만남을 시비 걸기 전에 도대체 이 고발장을 손준성이 작성했는지, 담당 검사 누구랑 공모를 했는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김웅 검사한테 넘겼다고 한다면 김웅 검사는 어떤 당직자를 통해 정점식 범죄지원단장에 넘겨서 이것이 4개월 뒤인 8월 달에 동일한 형식으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으로 표현됐는지를 명확히 당무검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공당의 자세이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반성하는 것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통절하게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했던 태도도 가관이었지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선임 문제를 관여했으면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윤모 검사의 친형이 되는 사람인데, 그 축산 수입업자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영장도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더니,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드디어 다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럽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그 측근인 최모 씨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습니다. 검찰 사건 접수 10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데 만시지탄입니다. 정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윤우진 이 전 세무서장과 이 축산 업자의 공모 관계는 저희 인천 지역사에서도 파다한 문제입니다. 이 골프장 이용했던 게 저희 인천 지역의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그 둘이 이 축산업자가 윤우진 돈을 맡겨놓고 검사들과 다 골프 접대를 했다는데 그 명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5, 6차례 계속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해서 이 접대를 받은 윤석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 검사들의 접대 골프 명단을 결국 확보를 하지 못해서 수사가 중단되었던 그 상황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윤우진과 이 축산업자 그 최모 씨 우리 윤석열과의 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슈퍼워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무려 77.37%의 투표를 기록하며 순조롱 경선과 흥행의 역사가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과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64만의 국민선거인단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응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장 비롯한 선관위원들 고생하셨고요. 추석 연휴에 이어지는 순회 경선 일정 등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후보님들도 원팀 정신하에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셔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기세입니다.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역과 제주도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당국 만전을 기해야 될 거로 봅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수해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